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여나가야 되겠죠. 결국은 시장의 중심점의 이동, 뭐 대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매기가 흘러가고 있는 관심의 영역이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크게 어쩌면 대외적인 어떤 그 변화 부분, 소위 말하는 환율 시장의 변화랄지, 무역 시장, 통상 시장의 변화랄지, 미국 시장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민감 수출주의 모멘텀 부분은 조금은 좀 제한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 대통령 선거 뒤에 바로 잇따르게 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 새로운 정부와 맞물리게 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 소위 말하는 하니문 효과가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하니문 효과가 사실상 3개월, 4개월 정도 유지가 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부분을 글로벌 시장이 톡톡히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제외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점차 트럼프 효과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니문 효과가 점차점차 둔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어제만 해도 외국인들 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나타났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5월 9일 새로운 정부 어떻게 됐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어떤 그 행정부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새로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 아무래도 수출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달 초 지난주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발표를 했죠. 수출 긍정적이고 내수도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다. 내수가 조금만 더 살아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과거 2.5%에서 2.6%로 물론 0.1%포인트 그렇게 큰 포인트는 분명히 아니지만 일단 상향 조정했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상징성이 고조가 되면서 과거 L자형 성장에서 이제는 완만한 U자형 성장으로 기대를 가져볼 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수출의 긍정적인 부분에 플러스에서 내수 부양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 내수부양.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수 쪽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다. 내수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업종군, 종목군들은 결국 유통업종과 건설업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아울러서 가져보시고요. 유통업종, 건설업종, 더 나아가서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 보이지 않나. 우리 시청자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나가 보시면 긍정적인 수익률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세워